청와대에 아주 재밌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영풍문 1층 검색대에서 가방 소지품을 불시에 요즘 검사하는가 하면 평일 낮에는 직원들 술 먹지 마. 평일 낮 음주 금지령까지 지금 내려졌습니다. 금주령이 내려진 거예요. 또한 고액 선물 수령 여부를 점검하는 등등 공직기강 단속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지난해부터 잇따라 불거진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 등등 각종 기강회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가 바로 금주령이기도 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600일간의 공식 일정을 빅데이터 전수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좀 흥미롭습니다. 공식 일정 중에 대통령의 공식 일정 중에 북한 관련 일정이 경제 관련 일정의 두 배 가까이가 됐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국회의원을 만나셨는데 86건 중 여당 민주당 의원은 60건, 야당은 26건에 그쳤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공개 식사 일정은 600일 중 100회로 나타났는데 한국당은 이를 두고 혼자 식사하기 좋아하는 혼밥 대통령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박정하 대변인이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청와대 밑에 직원들한테 공직기강에 대해서 많이 단속도 하시고 다그치기도 했을 것 같은데 평일 낮에 금주령을 지금 청와대에서 내렸는데 이 말은 평상시에 평일 낮에 낮술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보도였어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저같이 무슨 뭐 언론인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특별히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끔 낮술도 먹고 저녁에 술도 먹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청와대가 뭐 근무 중에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저런 게 보도가 되니까 글쎄 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첫 일신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나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늘상 청와대는 가방 검사해야 되고 명절을 앞두고 늘상 책상까지도 다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상도 심지어 죄가 있을 때는 책상을 그 식원장치를 풀어가지고 검사를 해서 거기서 그 불필요한 물건이 나와서 예. 상품권 일부가 나와서 사표 쓰고 나간 직원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상 항시 청와대는 해야 되는데 저게 왜 새삼스럽게 뉴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정, 그다음에 총무, 그 청와대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이참에 공직기강 다시 잡아서 국민들 위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청와대 모습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영민 실장이 새로 왔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군기를 좀 잡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김종우 전 비서관 음주 논란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때문에 아직도 그 여진이 가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 자칫 잘못하다가 너무 모든 것들을 청와대가 다 좌지우지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의 서기 위해서는 사실상 위에서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김태우 전 수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청와대의 대응 방식에서 과연 이러한 영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는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혼밥 문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 혼밥하지 않고 과거에 얘기 들어보면 임종석 실장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 특히 올해 방점에 경제에 찍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에서 예. 이러한 밥도 식사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여당 의원들은 많이 만나셨는데 야당 의원들은 좀 많이 안 만났거든요. 저희 돌직구 정무수석을 청와대로 파견했잖아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당 의원들 좀 많이 만나시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